제 딸을 도와주세요. 네. 예. 오늘 제 딸의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미 씨가. 네, 엄마. 너를 보니까 네 아빠 얼굴이 생각나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사실 제가 마흔 넘은 나이에 늦둥이를 낳았거든요. 16살 딸에 10살 아들, 생후 5개월 된 아들까지 3남매 엄마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에만 올인하고 있는데도 영 힘에 부치네요. 그래도 제겐 구세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딸. 은지, 숙제 다 했어? 5개월 된. 누나가 봐줄까? 아, 10살. 와! 어이구, 우리 막내 배고파요. 나 네 엄마라고. 애도 잘 보고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는 기특한 저희 딸인데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 우리 딸, 엄마 좀 도와줄래? 싫어. 싫어. 아, 내가 웃고만 있으니까 안 힘들어 보이지? 나 너무 힘들어, 엄마. 아, 그래. 지쳤구나, 딸이. 나 진짜 확 죽어버리고 싶어. 확 죽어버리고 싶어. 아이고야. 예상치 못한 딸의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요. 앞으로 막내는 엄마가 볼 테니까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응?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내가 막내 다 잘 돌볼게. 아니, 딸은 또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괜찮다고 하기만 하는데요. 근데 전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제 딸이 진짜 속마음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선비도 이렇게 역할을 해서 모르겠지만 좀 그렇죠? 네, 마음이 근데 안 좋죠? 저는 좀 되게 공감이 가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제가 가장 역할이었어요. 아, 근데 남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간호 하면서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생 생활하고 이제 애들 학교 다니니까 이제 챙겨주고 그러다가 한 번씩 욱하는 게 나와요, 막. 딱 그게 생각할 시간이라는 게 생기면 그게 확 와요, 갑자기. 되게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가 선미 씨가 몇 살? 제가 16살. 아, 딱 보면 딱 그 시간에. 네, 15, 16. 오늘 또 딸하고 좀 통하겠네. 엄마를 한번 모셔볼게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네! 늦둥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딸이 어머님을 지금 완전히 돕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아무래도 아기가 엄마가 없으면 많이 울어요. 그렇죠. 집안일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큰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막내를 이제 큰아이한테 맡기고 제가 이제 밀린 집안 일들을 좀 많이 했죠. 남편은 그럼 뭐예요? 우리 애기 아빠는 이제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딸한테 좀 많이 의지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제가 많이 요청을 했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애기 좀 잠깐 봐 하면 잠깐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랬더니 1시간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있었죠. 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진짜 애 보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옛말에 뭐 밥 멜래 애 볼래 그러면 밥 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매러 간다고 할 정도로 애 보는 게 힘든데 지금 우리 딸이 막내 늦둥이가 태어난 이 5개월 전부터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째 동생도 어렸을 때 그렇게 계속 봐왔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남편이 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 둘째가 4살 때 직장을 구하고 나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큰아이가 4살 아이들을 데리고 뭐 버스를 타고 아이가 좀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뭐 병원에 갈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꽤 오래 전부터 그렇죠. 일이 벌어졌었구나. 누가 엄마인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엄마라고 그렇게. 아, 16살 딸한테? 네가 작은 엄마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하긴 하죠. 더 우리 큰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생겨도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남편이랑 이제. 어떻게, 예. 혹시 그냥 취해서 여쭤보는 건데, 막내를 계획하는 것 자체를 큰딸이랑 상의를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도. 이상한 것 같은데. 저희도. 큰딸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니까, 큰딸도. 많이 울었어요, 큰아이가. 임신했을 때. 왜요? 왜? 좋아서 아니면은? 싫어서. 아니, 또 싫어서. 자기가 봐야 되는 상황을. 그럼, 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
딸이 정말 죽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을 정말 하신 건지. 워낙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만약에 뭐 빨래를 뭐 알아서 걷어온다든지 뭐 청소기를 돌리려고 하면 엄마 청소 내가 할게 청소기 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착하다. 네, 항상 웃으면서 해서 저는 이 아이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나 너무너무 힘들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학교에서 검사를 했는데 우울증이라고 그랬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엄마도 너무 바쁘고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착하다.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냐 무슨 해결이 나겠냐. 철은 들었네. 네, 너무 철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로서는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죠. 딸을 만나서 한번 딸 얘기를 맞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머니 얘기 들었으니까. 아우 너무 예뻐요. 우리 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땠어요? 예, 안녕하세요. 상영 보내서 여기까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처음엔 약간 좀 후회를 했어요. 이제 가족들도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보이고 엄마도 이제 전처럼 아, 딸 동생 좀 돌봐줘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좀 엄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아, 괜히 일이 커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 아니 동생 돌보기 힘들어했다면서요. 많이 힘들어요? 네, 제가 학원 가서 다시 집에 오면 그때 한 8시쯤이 돼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생 돌보는 게 시작이 되는데 아, 어느 정도 끝났다 싶으면 한 10시가 되는데 동생이 그때 바로 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3, 4번 정도 깨니까 잠을 이제 개운하게 자지를 못해요. 그러네. 막둥이를 많이 이제 돌보는데 전체가 힘든 거예요?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든 거예요? 눕혀놓으면 막 엄청 울어대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좀 무리해서 했다 하는 날이면 이제 잠을 잘 시간에 무릎이 막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아플 아이고, 아이고. 때가 많아서. 그건 우리 어머니가 느끼는 건데? 진짜? 오른쪽이 네. 왼쪽이? 아, 저 왼쪽 무릎이요. 아우. 근데 그렇게 달래줄 때 같이 놀아주는 방법 아니면 재울 때 뭐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어요? 눕혀놓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도 불러주고. 유행하는 노래 좋아요? 아, 자장가가 아니라 유행하는 노래. 아, 여기 올 때 하고 싶은 노래. 여기가 A라고 생각해. 윤민상 씨가 애기 얼굴이 잖아 귀엽잖아. 어우 이게 안 되겠는데요? 애기가 울고 있다. 뭘 불러줘? 요즘에는 뭐 레드벨벳 파워업 같은 거. 완전 최신곡이야. 최신곡을 불러줘. 파워업? 아니, 동현은 어떤 노래? 그냥 내 동생 곱슬머리 막 이런 거. 내 동생 곱슬머리 꺼내는 내 동생. 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 그냥 찰랑찰랑 생머리가 좋은데. 그러네. 아니, 근데 솔직히 동생 보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데 엄마한테는 나 싫어 이렇게 표현했다 다음날 또 괜찮다고 하고 왜 매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가지고 그 순간에는 좀 속이 시원한 게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자책하는 것도 있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엄마한테? 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고, 마음이 착해. 아, 그냥 좀만 참았으면 될 걸 굳이 막. 왜 그렇게 짐이 된다고 그걸 생각해요? 둘째를 임신하실 때부터 엄마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아파하시는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늦둥이 출산을 하셨으니까 약간 좀 더 몸이 안 좋아지셨을까 봐. 아, 이거 마음이 크네, 딸이. 그러면 내가 속상한 일 얘기하고 싶어도 나까지 괜히 엄마한테 그런 얘기해서 엄마가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다 풀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면. 그냥 혼자 삭히는 거죠. 아니 무슨 홍어냐 삭히게 마음을. 아유, 아니 벌써부터 우리가 저쪽에 계신 분 벌써 이렇게 눈물을 그렇게 계속 울고 계셔가지고 계속 우셔서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고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렇게 다 새해 사연 다 눈물 바다예요? 아니 요즘에 다 이랬어? 아니 제가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메니에르 그게
이제 어지러우면서 이제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나고 이제 머리 두통이 좀 극심하게 오는데 한 번 아프면 2, 3일씩 알아눕기도 하고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양수 파열로 이게 36주 만에 또 제가 조산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아이가 그런 걸 다 보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딸은 우울증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또래 상담이라는 거를 했었는데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막 체크 했더니 좀 우울증이 의심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막 너무 외롭고 미칠 것 같고 특히 이제 잠자기 전에는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요즘 거의 울면서 지쳐서 자가지고 개운하게 잔 것도 좀 오래전 일이고요. 선미도 지금 놀란 것 같아요. 우리 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16살 친구가 할 고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뭔가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너무 큰데 거기에 집안일까지 더해진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더 그러니까. 배가 되겠어요. 엄마한테 미리 얘기를 좀 하지 그랬어요. 엄마 나 요즘 이상한 것 같아. 나도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아빠가 옆에서 너가 애를 돌보면 얼마나 돌본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칭찬해줬어야 되는데. 네. 아빠가 문제구만. 진짜 한번 폭발한 적 있어요? 일주일 전쯤에. 일주일 전에? 네, 동생을 안고 이제 돌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저한테 토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동생한테 짜증도 내고 너는 왜 나한테 계속 토하냐. 나 아빠가 넌 도대체 애를 어떻게 안길래 애가 너한테만 가면 서로 하냐. 아빠 또 아빠구나 또. 아빠가 아버지가 문제시네 진짜. 그래서 그때 너무 속상해서 약간 좀 다운된 생활을 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오셔서 넌 왜 표정 굳히고 그러고 있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냐.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냐 그러셔가지고 그때 막 되게 엄마한테 우울증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난 여기서 아빠를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도망치세요. 아빠가 지금요. 지금입니다. 도망치세요. 아버지.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애가 지금 16살이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선미가 정말 성격대로 하면 인기 떨어질 것 같아요. 딸이 얘기했던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막내잖아요. 네 동생이 너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너한테만 안기면은 토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농담식으로. 근데 아버지는 농담식으로 네, 하셨지만 거죠. 아버님 농담이라는 건요. 그러면 딸이 아빠도 웃어야지. 이게 농담이죠. 5개월짜리라도 웃었나요? 농담이 웃어야 농담이거든요. 저는 투정이라고 생각했죠.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고 일 할 거 다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부도 마찬가지로 잠 안 자고 하고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 나이 또래면 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있었는데. 그러면 딸은 그때 태어난 게 아닌데 아버지?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 위에 그 또 조상님들은 야 니네 때는 뭐 우리는 지금 일본군한테 쫓기면서 막 독립운동 하고 그 위쪽은 또 조선시대라고요. 아니 우리 딸 어때요? 아빠를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답답했던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속상했었는데 또 아빠를 계속 이해하려고 했던 게 아빠 먼저 이해하려고 해, 딸이 항상 가족여행을 최근에 갔었는데 그때 같이 아빠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트를 만들어서 찍자 했는데 아빠가 이 하트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하는 거? 아빠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안 된다고? 네. 왜요? 왜 근데 여기 아빠가 전에 팔이 아프셨을 때 제대로 이제 치유를 못 받으셔서 좀 굳어 있다라고. 그럼 좀 편한 자세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고 싶었어. 아, 이게 꼭 이게 딱 분들이 쉽지 않아요. 남편이랑 좀 떨어져서 남편이 외지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도 있었고 남편이 좀 몸이 안 좋았을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저를 많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예. 그랬는데 집안에 보배네 우리 딸이 그냥 엄마랑 엄살이겠기니 그냥 투정이겠기니 쉽게 생각했는데 그냥 또 그게 항상 웃으니까 엄마 내가 할게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그냥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딸이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데 온 식구를 자기가 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환희가 15살이면 내가 30살이네. 내가 뭐 학교를 보내줘야겠네. 학비를 대줘야 돼.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 해요. 아이고야. 이제 그러면 저는 야,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걸 네가 왜 신경을 써? 그때 되면 엄마 아빠는 더 나이 먹고 더 많이 늙을 텐데.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래의 희망이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게 그게 장래의 희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 말 들을 때 속상했겠어요. 속상하죠. 너무 현실적이죠. 네. 아니 이 집에서 제일 행복한 건 제 둘째가 제일 행복해 보이네. 우리 둘째 생각은 있어? 아, 자기 열 살인데요. 둘째야. 졸립지? 너 이름은 뭐야? 이하원이요. 이하원? 하원. 하원이 행복해? 네. 여기 왜 나왔는지 나 알아? 네. 누나 고민 풀어주려고. 아, 누나 얘기야? 누나 얘기야? 누나 고민이야? 네. 너의 고민은 아니고? 네. 너 혹시 고민 있니, 집에? 아니요. 셋째, 이제 동생 태어났을 때 기분 좋았어요? 아니면은 조금 놀랐어요? 좋았어요. 왜요? 여태껏 막내였는데 막내가 태어나서. 그렇지, 그렇지. 1기급 특진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이제. 내일 때 들어오는구나. 이제 나중에 동생 크면 심부름도 시킬 수 있고. 그런구나. 이제 나중에 동생 크면 심부름도 시킬 수 있고. 그래. 이제 막내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모습을 상상하는 거야. 심부름 시킬 생각. 넌 이제 끝났다. 너는 그렇게 동생 태어나서 좋은데, 네가 동생 좀 봐주면 안 돼? 아, 저도 누나 없을 땐 제가 봐줘요. 오! 어떻게 봐줘? 어떻게 봐주는데?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그래? 누워서 같이 얘기해주고. 누워서 같이 얘기해주고. 여기에서 우리 막둥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5개월? 예. 5개월짜리 왔어요? 네. 어머 나왔어요? 네. 어떻게? 환희 어디 있어요? 너무 이뻐. 환희 어디 있어요? 너무 이뻐. 환희다 환희. 어머 내가 잠깐만 안아볼까? 이러면 어디?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머 엄마 어떻게 애기 어떻게 봐? 아주 앉는 걸 보면 딱 알지. 준비해. 내 동생 없을 머리 없을 머리 내 동생 아빠가 부를 때는 이환이 엄마가 부를 때는 강아지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니 자 이번에는 우리 둘째 나오지 둘째 누워서 어떤 얘기 하는지 진짜 궁금해. 조심해서. 조심해서. 누워.
정말 고... 빨리 얘기해줘! 우리 가면 얘기해! 얘기해! 빨리 얘기해줘! 우리 가면 얘기해! 얘기해! 야, 야, 뭐 가만히 있어, 왜? 아빠! 이렇게 우는 거야, 계속?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 우니까 그러면 나와. 앉아있고. 이제부터는 동생들 너무 생각하지 말고 본인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집안 걱정하지 말고. 어. 없어요. 혹시 경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애기 아빠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는 맞는데 아이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체육관 하면서 지금 빚들도 작년 8월까지 저희가 다 갚았어요. 갚았대, 빚 갚았대. 이런 거 알려줘야지. 알고 있었어? 작년에 빚 싹 갚았대. 몰랐어? 엄마 왜 이런 얘기를? 이거 얘기해줘.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알았지, 엄마들이. 아유. 엄마 얘기 들었죠, 딸? 네. 응, 경제적으로 부담 갖지 말라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한테 나 힘들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나도 힘들어. 그러시니까 그냥 도와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야 난 더 힘들어. 엄마 난 사춘기야. 그러면 야 그럼 난 갱년기야. 막 이렇게 못 이기지. 스물한 줄. 엄마도 이해되고 아빠도 이해되고 딸도 이해. 큰딸도 이해되고 막내도 이해되고 둘째만 이해가 안 돼.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20대, 30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0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내오면서 그 제가 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양이 다른 걸 느껴요. 근데 어머님이 지금 약간 동급으로 생각하는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딸을? 큰딸을 약간 친구처럼? 나랑 동급으로 생각해서 좀 기대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그게 약간 맞아. 딸은 같이 힘들 수는 있지만 이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치는 다르거든요. 아내분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남편을 더 의지해요? 정말 큰 딸을 더 의지해요?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딸을 많이 의지를 하죠. 왜냐하면 또 남편이 또 아프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제가 이제 알아서 벽을 좀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아빠 힘드니까 네가 좀 봐줘.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아내분께서 이렇게 남편보다 딸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 좀 미안하죠, 가족들한테. 그러면 딸이 좀 부담스럽겠다는 생각하시면 딸한테 조금 더 잘해주시면 좋잖아요. 표현도 해주시고. 제가 그런 거에는 좀 약해요. 약한 게 어딨어요, 아버지. 약한 게 어딨어요, 아버지. 입으로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약한데. 아이는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빠가 칭찬해 준 적도 없어. 엄마가 칭찬해 준. 여기는 참 든든한 버팀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바라는 거 있으면 한번 터놓고 얘기해 봐요. 특히 아빠한테 바라는 건 뭐예요? 진짜 좋아하는 것도 사가지고 오시고 용돈도 조금씩 주어주시고 되게 잘 하시는데 꼭 말로 다 깎아먹으세요. 제가 그래. 아버지! 그래서 맞아. 그냥 뭐 표현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오글 거려도 막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싶고. 그럼 인생 뭐 있어? 엄마는 그냥 제가 뭘 하고 있든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치어리딩을 하는데. 치어리딩이요? 네. 학교에서? 넌 왜 시간 아깝게 공부 나왔지 그런 거는 하고 있냐? 라고 그나마 스트레스 해소하는 건데. 전 나름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피책이니까. 아버님, 우리 딸이 그냥 사랑한다고 말 좀 듣고 싶대요. 들어주실 수 있어요? 예. 한번 해줘봐요, 여기서. 말 좀 이쁘게 해달래, 예. 아버지.
영채야, 아빠가 그 사랑 표현하는 거를 좀 서툴러서 여태까지 그냥 있었던 것 같아. 제 미안하게 생각하고 좋은 아빠가 될게. 응, 영채야 사랑한다. 응, 영채야 사랑한다. 야, 너무 좋아. 영채 좀 마음 주는 게 보세요, 어디. 딸이 얼굴이 홍조끼가 싹 돌았어요. 어, 내가 피가 돌아. 엄마도 우리 마지막으로 딸에게. 그냥 너무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걱정들을 끌어당겨서 짐으로 갖고 있지 말고 동생들도 엄마 아빠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너는 네 꿈을 찾아서 그냥 한 발 한 발 걸어만 가기만 하면 돼. 네. 아. 네. 스위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윤민상 씨 고민이다 아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딸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될 거고 당분간 아버님과 우리 둘째는 좀 피해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골목, 골목길 좀 다니시고 한동안. 아, 고민이죠.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고민이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자, 오! 자, 몇 표나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200명 중에 100명 넘어갔나요? 대박이 100. 엄마 입장에 놀라죠. 몇 표? 1, 2, 3.